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자본 1인 창업칼국수 생존 확률 높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자본 1인 창업국수집이 좋은 이유 FT 칼국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칼국수나 우동을 먹으면서 편한 자리를 찾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년층은 편한 것도 찾거든요. 또 청년들은 맛도 좋아야 하지만 SNS에서 보이는 것이 합하거나 독특하면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키오스크 등 기계를 잘 다루고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 1인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자본 1인 창업은 우선 국수집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손님 한 분 한 분 응대하는 부분에서 강점이 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터석이 그런데요. 주방에 손님의 식탁이 붙어 있는 관계로 주문과 서빙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생면이나 냉동면, 수타소바면은 1에서 2분 안에 주문한 음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운터석이 아니라도 서빙 동선을 짧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손님은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골라 돈을 지불하고 자리에 앉으면 짧은 순서로 주문이 끝납니다. 이미 주방에는 키오스크에서 전달된 손님의 메뉴가 프린터에 찍히며 조리에 들어가게 되죠. 56명은 카운터석에서 앉아 먹을 수 있고 서서도 먹을 수 있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2인석이나 4인석으로 꾸며도 좋고요. 부부끼리 창업을 했다면 카운터와 테이블을 늘려도 상관없는데요. 1에서 2인 창업은 가게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손님은 오로지 식사에만 열중할 수 있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퇴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빈 그릇 수거는 부부 중 한 명이 담당할 수 있고 중간중간 모자란 고명이나 설거지를 해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사가 잘 될 때 이야기로. 1인 창업 시에는 혼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손님 수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의자, 테이블을 빼고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 보는 것이죠. 소자본 1인 창업은 말 그대로 작은 식당이기 때문에 국수 한 가지 음식으로 정하고 메뉴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칼국수라고 치면 멸치 육수와 고기 육수, 해물 육수 중 두 가지를 택해 선보일 수 있고 또 얼큰한 것과 보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명을 바꿔 메뉴가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따로 전이나 보쌈을 하는 것보다 작은 식당답게 고명과 양으로 가격 차별을 주면 손님의 층도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육수가 시원하고 밥을 말기에 어울린다 생각하면 밥을 무한 서비스로 드려도 좋고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비빔밥을 벤치마킹해서 반 공기 정도 양의 오방색이 표현되는 비빔밥을 준비해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물과 밥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손님이 주문하면 갓 지은 밥을 공기에 담고 참기름을 뿌린 후 접시에 놓여있던 나물 붓고 계란을 올려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면 편합니다. 비빔밥 국물은 칼국수 국물에 계란을 풀거나 얼큰 국물로 선택할 수 있어도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